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델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2년식으로 약 12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아쉽지만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금액과 또 성능 면에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신 뒤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 하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나타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과 함께 부식도 진행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거리 주행 후 머플러 쪽 점검 받아보신 후 주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으로는 코일스프링과 댐퍼 양호한 모습 확인되었고요. 멀티링크 쪽에도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네, 코일스프링과 댐퍼 쪽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네, 5.97로 약 7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 쪽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 오일 팬쪽 보시면 네, 미세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미션 오일 팬쪽도 네, 미세 누유 흔적 한 방울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등속 조인트 쪽 보실게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식 역시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로우암 폴 조인트도 네, 역시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반대편 보시면 등속 조인트나 로우암 폴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식 역시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네, 7.18로 약 8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고 네,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으로 해당 차량은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은 41%로 약 2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네, 냉각수 보시면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역시 적정 수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주행 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실주행 거리 12만 2468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네,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고요.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안정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미션도 확인해 볼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없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좌석 열선 시트가 따뜻하게 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일렬에는 네, 통풍 시트도 네, 통풍 시트 기능도 있는 차량입니다. 또 버튼 시동이고요. 네, 메모리 시트, 네, 크루즈 컨트롤, 네, 전동 시트까지 옵션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면 선루프까지 네, 버벅거림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해당 차량 내부가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대시보드 쪽 센터패시아 네, 흠잡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고요. 가죽에도 네, 눈에 띄는 손상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내려서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컬러의 차량으로 고급스러운 외관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면으로 보이시는 본네트 쪽에는 스톤칩이나 스월마크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앞 범프 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앞 휠 쪽 보시면 살짝의 오염도는 있지만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어 쪽 보실게요. 도어 쪽 보시면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뒤 도어 쪽에는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는 네, 리터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활도, 네, 뒤 휠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보시면 네, 후면 쪽에 테일 램프 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트렁크 쪽에도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운전석 쪽 휠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도어에는 네, 눈에 띄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해당 차량 외부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유사고 차량이긴 했지만 성능 면에서도 우수하고 관리 면에서도 뛰어난 차량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렴한 금액이 메리트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